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시황 정리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고가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0.01 예? 포인트. 예, 그래도 분위기는 예. 뭐 지난 한 2, 3주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월 28일 이후에 예.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3일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체감을 그렇게 못 느끼시죠? 3일 동안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체감적으로 뭐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좀 네. 힘을 내서 시작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0.09% 올라서 3,252포인트로 끝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신고 지수를 0.01포인트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코스닥이 0.63% 올라서 997포인트로 상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이 이유를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3,500억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245억 매도인데 기관들이 3,331억 매도했고요. 네. 근데 기관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 프로그램 매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은 카카오 네이버가 뭐 카카오는 역사적 신고 지수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역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역전하니 많이. 제 조건 못 봤는데 역전 지금 카카오가 한 5% 오르고 네이버 3%니까 네. 오늘 역전이 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거의 붙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 치료제 3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주 셀트리온과 그 세 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셀트리온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 이쪽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업종으로는 뭐 종이목재와 비금속 업종이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일부 종목이 한두 종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네. 섹터별로 특징적이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안 나타냈고요. 네.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IT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삼성그룹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후반 기업도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늘은 LG전자와 LG이노텍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오늘 보였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올랐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난주에 금융주가 마이너스 2%였고요. 예. 그리고 다우가 마이너스 0.8%였고 다우 운송지수가 마이너스 0.91%였는데 나스닥이 1.85%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금리 빠지는 걸 반영하는군요. 예, 상대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지난 CPI 5월에 CPI가 오르면서 국제 수익률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그래서 박스권에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지금 있으면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과 성장주가 오를 때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이런 바이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코스닥에는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게임, 엔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 소위 성장주 섹터에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장이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내에서도 그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잘 버티고 끌고 올라왔던 섹터가 소위 경기 민감주였고 최근에서는 이제 소위 컨택트, 그 리오프닝 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렸는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성장 섹터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 눈으로 보는 팩트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우존스 우리 산업지수를 많이 보는데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요. 다우 운송지수는 다른 지수들이 좀 조정을 보이거나 힘을 잃을 때도 아주 힘차게 계속 역사적 신고지수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다우 운송지수는 지금 2주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단기 하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다우 운송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저런 거잖아요. 뭐 항공 예. 또 뭐 철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기 사이클에
예,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우 산업지수만 우리가 많이 보지만 다우 운송지수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소위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이 조금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시들한다는 얘기죠. 예, 예. 경기 관련주들. 그렇습니다. 예. 그쪽이 좀 시들하면서 이쪽에 성장주가 오르는데 사실은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성장주는 PER과 관련이 있고 가치주는 PBR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장주는 그런, 이익에 더 네, 이익의 관점이고 네. 가치주는 이제 자산 가치의 자산. 관점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익은 별로 없으면서 미래 가치, 그 드림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쪽의 종목들은 성장주라고 표현하고 네. 나머지의 경기 민감주를 가치주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것은 우리가 좀 혼재되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런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점이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 랠리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적 상승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느냐 네. 이거 시장을 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올렸던 성장주 섹터에서 좀 쉬어갔는데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잠시라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성장주 섹터가 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좀 들어갈지 않겠냐 이런 기대 그러니까요. 보고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하는 그 꾼, 그 경제전쟁 꾼이라는 네네. 프로가 있잖아요. 그 타방송 말씀드려서 센터장님들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쭉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올 하반기에 네.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공통적으로 다시 성장률을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야 이게 금리가 빠진 걸 반영하긴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 생각도 하반기로 연말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장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제 오랫동안 쉬었기 거. 때문에 그들이 네. 가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성장주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성장주 가치주의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연동하면서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느냐가 예. 지금부터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 잠깐 사이에 뭐 이번 주와 다음 주 요 잠깐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요 잠깐 사이에 성장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지난 고용 보고서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CPI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은 다시 테이퍼링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성장주가 올라가는 구간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내일 제가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왜 내려갔냐라는 것에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고용보고서 CPI, PPI, PCE 등의 이제 경기 회복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번 주에 있죠. 통화정책의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변경이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시장이 지금 공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CPI 급등은 5월이 고점일 것이다라는 데 공감을 많이 가져가고 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노이즈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풍부한 유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로존에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 계속 한다는 거죠.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상반기에 공급한 것보다 하반기에 더 공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상승하고 이렇게 영향을 좀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전기전자나 아니면
5G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줘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실 때 좀 힘든 이유는 연속성을 잘 안 줘요. 요즘에 빨리 순환된다. 예, 예, 빨리 순환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은 순환매 추종하면서 잘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계속 거꾸로 타게 되거든요. 경기 민감도가 좋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좀 뭐 수익을 좀 냈다가 좀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은 빠지고 딴 데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진 것을 순환매를 추종하면서 쫓아다니기보다는 순환매가 있다는 얘기는 내 차례도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증권 용어에서는 길목 지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요번에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들을 사서 좀 기다리면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IT의 일부 종목이나 아니면 5G의 일부 종목이나 뭐 어떻든 간에 실적이 좋다고 하는 개별 종목들을 잠깐 쉬고는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다시 차려 자기 차려하고 좀 오르고 자기 차려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추종하려고 바삐 다니지 말고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수익률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저 박 부장님도 여의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 콩국수집 있잖아요. 네. 가면 줄 쫙 서 있는데 네. 아, 꼭 세 명 서 있으면 한 명이 야, 딴 데 가자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 그 콩국수 한번 먹으러 갔다가 몇 번 좌절하고 오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만 기다리면 콩국수에다가 보쌈김치 싹 먹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맛이 없어.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저도 지금 말이 이제 빨라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냐면 뒤에 이준우 팀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저도 이준우 팀장님 보고서를 굉장히 좋아하죠. 예, 좋아하는 팬이에요, 편이고 잘 솔직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하시고 있으니까 저는 잠깐 네.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일어서야 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패널들은 왜 이렇게 다들 착하시지? 아침에는 또 우리 이경수 센터장께서 네. 다음에 염불리가 오시니까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막 서둘러더니 오늘 또 거꾸로 됐네. 아 진짜로 제가 네? 즐겨 보고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게 읽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자산운용에서 2차전지 ETF의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지수와 ETF 가격을 일치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에 올렸고요. 네.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그랬는데 오늘 저도 한 종목 피해봐가지고 네. 눈치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딱 종가 부분에 보니까 거의 하종가 호가가 나와 있어. 물론 하종가는 안 쳤는데 네. 네. 확 내려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ETF 예. 네. 편출됐더구만. 오늘 좀 다시 편출된 종목은 뭐 회복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종목은 오늘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동안 그때 이제 금요일날 빠졌던 건 오늘 오르고 네. 올랐던 건 살짝 내려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네.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 그랬냐면은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매수했어요. 네. SKC나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걸 매수했고 네. 그 외에 개별 종목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을 매도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이 금요일날 올랐던 거고요. 네. 오늘은 반대로 걔네들은 좀 팔고 네. 금요일날 내렸던 종목을 샀기 때문에 네. 지수 자체는 금요일과 오늘하고 약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외에 뭐 전달해 줄 게 있으면 한 꼭지 정도만 더 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서두에 너무 빨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주간 시황 이제 월요일이니까 주간 시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고용보고서 나올 때도 아, 자, 충격 없는 적당하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때까지는 경기하다가 상승하고 이번 CPI도 지난주에 경기하다가 상승하고 우리는 또 동시만기도 잘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 네. 심리 자체가 위쪽으로 가서 이제 점차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황으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 거론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순간이 되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잭슨홀 미팅에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해서
9월에 얘기를 해서 내년에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공감 대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다면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니까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그러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템포 한 번 정도는 더 순환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수익도 어느 정도 생기고 또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이런 구간이 우리한테 지금 잠깐이나마 지금 닫게 대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채팅창에 난리 났습니다. 카카오 100% 났는데 팔아야 됩니까? 카카오 75% 수익인데 좀 팔아야 하나? 팔아야 되냐? 부럽습니다. 부러워. 팔아야 되냐는 그 아닙니다. 아니야. 뭐예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우리가 기본적 가치의 가치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주식의 가치 분석을 분명히 해요. 네. 그런데 특히 미래 성장주들은 가치 판단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목표주가 네. 타겟 프라이스를 하고 그것도 자꾸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을 믿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수할 때는 매수 신호를 반드시 보고 사고 매도할 때는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신호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대충 팔자 또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만큼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그러지 말고 매수의 신호와 매도의 신호의 자기 원칙은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진짜입니까 여러분? 230% 336% 520% 그래도 안 판다는데 아 진짜 부럽다. 10만 원 아래에서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의 그 정도 저점으로부터 수익이 된 네, 거죠. 충분히 예. 되죠. 예. 예. 어쨌든 예, 행복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좋은 판단 해보시고요. 예. 저는 솔직히 카카오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부럽다 그러고 거기다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예. 근데 오늘 유난히 좀 피곤해 보인다는데 뭐 주말에 뭐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무려 12시간 동안 지금 여름학기 매매 기술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찍고 있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잠�an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주식을 매매 기술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지켜가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카오 얘기하시니까 카카오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많은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된다는 거죠.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생각 들고 계시라는 거죠. 네. 또는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 이거를 산다면 언제쯤 살까? 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언제쯤 한번 팔까 이런 네.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실전 거래하시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민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를 무려 25시간에 걸쳐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좀 잘 챙기시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래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잠깐만 광고 들으시고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팀장과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